너는 내 숙제를 농담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가라. 저 선생님, 아시다시피 저희 반 16명입니다. 5시 조를 짜다 보니까 김동준이 6명이 보고서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. 하고 싶은 말만 있으면 어느 전에 못 들어가나. 나가라. 나가라는 말 안 들리나? 차라리 맞겠습니다. 너 같은 놈은 때릴 가치조차도 없다. 내 수업에 들어올 자격은 더더욱 없다. 앞으로 내 시간엔 들어오지 마. 김동준 조퇴할 결석이야. 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, 동준이 어머님. 제가 이따 좀 들리겠습니다. 아, 예. 뭐 차근차근 얘기하다 보면은 이유가 뭔지. 아, 예. 예. 어, 가져왔어? 여보세요? 저 동준이. 예, 저 학교 친구인데요. 네. 동준이니? 나야, 신혜. 웬일이야? 결석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. 괜찮은 거야? 진짜 큰 노선이니까. 그래, 예, 알았어. 언제 한번 붙이자. 어, 기집애. 알았어. 다음에 또 통화하자. 안녕.
야, 너 지금 몇 시인데 기숙사 안 들어가고 뭐해? 그 다음날 동준이는 돌아왔어. 그리고 모든 게 전부 다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. 먼저 등 돌린 건 나였는데 좋아했으면서도 누가 비웃을까 두렵고 창피해서 모른 채 했던 건 나였는데 근데도 등 돌리고 가는 저애한테 섭섭하다 느낀다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? 손수건 한 장,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, 이쁜 추억들과 얼마간의 불면증을 남기고 17 내 오만했던 첫사랑을 잡으러 간다.